삼도동 행복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충북과 경북, 전북 이렇게 세 개도가 만나는 삼도동 일대 산골 마을을 찾아가는 의료 문화 버스인데요. 도 경계를 넘어서 세개 지자체가 오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 경북, 전북 세 개도에 걸쳐 있는 민주지산 삼도봉 자락 충북 영동의 한 산골 마을. 이웃 경북 김천보건소에서 진료버스가 방문해 영동보건소 의료진과 함께 주민 건강검진이 한창입니다. 농번기인데다 거리상 병원 한번 나가기도 쉽지 않은 오지다 보니 주민들은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오라 해서 또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불편해요. 또 다른 이웃 전북 무주에서는 영화버스를 지원해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영화와 국악 공연을 상영합니다. 대기 중에 화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시간이 지루한지를 모르고.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 전북 무주 세개 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를 넘어 삼도봉 일대 60여 개 마을을 돌며 주민 건강과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십니다. 서로 장비와 인력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의 효과도 큽니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까지 방문 건강검진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삼도봉에서 같이 하는 의료 장비나 이런 거를 자원을 같이 쓰니까 활용하는 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 화합을 다져온 세개 시군이 이제 협력 복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